안녕하십니까. 더 페이스 치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저희 페이스 치과 병원은 양악수술, 임플란트, 그리고 치아 교정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양악수술은 잘못된 치아와 턱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입니다. 주걱턱이나 안면 비대증, 그리고 하악 외소증의 경우에는 치아를 포함한 얼굴 뼈 자체에 뒤틀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른 위치에 갖다 놓는 수술이 양악수술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연예인 수술이나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악수술은 얼굴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치아를 포함한 턱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을 정도로 턱이나 치아 위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수술 후에 또는 수술 전후에 치아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치아 교정은 잘못된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인데, 치료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양악수술의 경우 입 안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깥쪽 피부에는 흉터가 없습니다. 양악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윗턱과 아래턱은 치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가 윗턱과 아래턱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물리게 되는데,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상이해진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주걱턱의 경우가 되는데, 윗턱, 아래턱, 그리고 치아들이 좋은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윗턱을 잘라서 위치를 변형시키고, 아래턱을 잘라서 윗턱에 맞는 곳으로 치아를, 그리고 아래 턱뼈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턱과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턱끝 수술을 병행해서 얼굴의 외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치아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썩었을 때 그 치아를 빼고 나서 인공 치아 뿌리를 턱뼈에 심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턱을 사용할 수 있게 인공 치아를 만드는 치료입니다. 치아 임플란트는 보통 인공 치아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치아는 치근과 치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빠지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상실된 치아의 부위에 타이타늄이라는 특수 금속으로 된 나사를 받게 됩니다. 이 나사가 뼈와 융합이 되게 되면 그때 이 뿌리를 이용해서 치관, 머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뼈가 튼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공뼈 또는 자기뼈를 이식을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면 그때 머리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치료나 수술도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수술의 부작용을 잘 알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양악수술의 경우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얼굴 뼈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게 돼서 입술 주변이 얼얼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양악수술 받는 환자의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입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입술의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뼈와 인공치아 뿌리가 단단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붙지 못할 경우에는 뼈에서 인공치아 뿌리가 빠져나오는 탈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술이 물론 잘 되어야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나 아니면 연조직 이식 등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을지 또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양악수술이나 아니면은 치아교정 같은 치료는 의료진의 경력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과 진료와는 조금은 상이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문제없이 수행을 해왔는지 그 사람의 경력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병원 자체의 구성에 마취과 원장님이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악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코와 입이 모두 수술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취과 원장님이 적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술 직후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더 페이스 치과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